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강혜경 교수의 명장면 명대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영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영화 내용의 엔딩 씬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입니다. Shape of My Heart.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스팅이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포스터 보시죠? 마틸다의 당돌한 눈빛,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레옹의 모습을 보시면서 영화 장면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장면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장면들인데요. 이 장면들 보시면서 영화 속 명대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팅, Shape of My Heart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이죠. 네, 이 노래 때문에 영화 레옹이 더 빛을 받기도 했고요. 또 영화 레옹 때문에 이 노래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이 노래에 담겨진 그런 의미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스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네, 스팅의 본명은요, 고던 매튜 토마스 썸너입니다. CBE 대영 제국 훈작사인데요. 해마다 여왕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런 인물들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이 CBE를 받은 가수이고요. Born 2nd October 1951. 네, 1951년 10월 2일생이고요. Known professionally by his stage name Sting. 네, 그의 stage name,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알려진 이름은 Sting이죠. Sting. 네. Is an English musician, singer, songwriter, and actor. 네, 다재다능한 예술인입니다. 네. He was the principal songwriter, lead singer and bassist for the new wave rock band The Police from 1977 to 1986, and also launched a solo career in 1985. 네, 여러분, 폴리스라는 그룹 아시죠? 그 폴리스의 리드 싱어였습니다. 베이시스트였고요. 그런데 85년에 이제 솔로로 데뷔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그만큼 이분의 그 음악성,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 Shape of My Heart, Sting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Shape of My Heart라는 노래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소설을 해석하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시를 해석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라인마다, 그리고 또는 한 단어가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심오하게, 깊게 함축하는 그런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석을 해보겠고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다 내공이 있는 분들은 또더 나은 어떤 해석, 더 나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 노래가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He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그는 명상을 하듯 카드를 다뤄요. As a meditation, 명상이죠. 명상하듯 카드를 다룹니다. And those he plays, 그가 플레이하는 그 모든 것들은 never suspect,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아주 완벽해요. 이런 뜻이죠.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그는 이기기 위해서 이 카드 게임을 하지 않아요. He doesn't play for respect.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이 카드 게임에서 항상 이겨서 꼭 내가 여기에 챔피언이야, 1등이야, 이런 것들, 또는 뭐 갬블링을 해서 돈을 왕창 벌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이 카드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eals a cause to find the answer. The sacred geometry of chance. The hidden law of a probable outcome. The numbers lead a dance. He deals the cards to find the answer. 그는 어떤 대답을 찾기 위해서 카드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답? The sacred geometry of chance. 네,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기회의 성스러운 기하학,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여기서 chance라는 거는 winning the game입니다. The chance of winning game. 그래서 이길 승산, 이길 확률을 생각하는 거. 산술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산하는 그런 능력, 이런 거를 성스러운으로 표시했고, 뭐 존중할 만한으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The sacred geometry of chance. 네. 이길 승산을 이제 머리를 막 굴려서 생각하는 그런 기하학, 네. 계산술. The hidden law of probable outcome. 여기서 probable outcome이라는 것은 확률이죠. 확률적인 결과. 보통 확률이라는 것은 8, 90%의 어떤 확률이 있을 때 probability라고 하죠. 100% 나오면 적중이고요. probable outcome, 이런 확률적 결과에 숨겨진 법칙, the hidden law, 이 숨겨진 법칙이 뭘까요? 예, 그만큼 카드 게임을 오래 하고 카드의 어떤 정통한 그런 내공이 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가 바로 이 히든 로우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질패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더 좋은 패를 갖고 있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숨겨진 그 뜻입니다. The hidden law over probable outcome. The numbers lead a dance. 숫자들이 춤을 추게 하지. 네, 이 의미는요, 이 숫자들, 예를 들면, 90%, 이번에는 내가 95% 적중했는데, 내가 이렇게 패를 던져서 이겼어. 하는 식의 그런 어떤 그 숫자, 경험의 숫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면, 뭐, 에이스 3장을 갖고 있을 때그 카드의 넘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네, 다양하게 한번 해석해 볼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The numbers lead a dance라는 거는 그 이길 확률의 그 수, 경우의 수가 더 높아질수록 예, 우리는 기뻐서 춤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긴 사람은 와, 내가 이런 가능성을 갖고 패를 던졌는데 상대방을 제압했어 올때 갖는 그런 희열감으로 춤을 추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You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soldier. 네, 난 알아요. 스페이드가 병사의 칼이라는 걸. 네, 여러분들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클로버, 하트. 네. 포커 게임 할때그네 형태 쉐입 아시죠? 네. I know that clubs are weapons of war. 네, 클러버. 클러버는 전쟁의 무기. 여기서 총이 될 거예요. 위에서 소드가 나왔으니까, 칼이 나왔으니까 이제 전쟁의 총, 웨픈, 무기가 된다는 걸 알아요.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네, 다이아몬드가 이 판에 돈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죠. 네.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그러나 그런 것은, 그것은 나의 마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트는 또 자기의 마음에 비유해서 하트를 소개했어요. 네, 여러분들 카드 게임하다 보면 스페이드, 클럽, 클로버인데요. 클럽, 다이아몬드, 그리고 하트가 있죠. 이 네 개의 형상을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드 게임에서 하는 역할, 기능도 이 문장의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발음 소드, 이렇게 W 발음 없고요. 소 살짝 이렇게 소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드. He may play the jack of diamonds. He may lay the queen of spades. He may conceal a king in his hand while a memory of it fades. He may play the jack of diamonds. He may lay the queen of spades. He may conceal a king in his hand while the memory of it fades. 네. 그는 아마도 다이아몬드 잭을 낼 수도 있고 스페이드 퀸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He may conceal a king in his hand. 아마 그의 손에는 킹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죠. While the memory of it fades. 아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잊은 채 아니면 나중에 쓰려고 숨겨놓은 채,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수를 지금 마주 앉아서 보고 있는, 읽고 있는 거예요. 네. He 또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노래 부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he는 이제 여기 플레이의 주인공 레옹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영화의 비유를 한다면.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네, 같은 문장이고요. If I told you that I loved you, you maybe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Too many faces. The mask I wear is one. And if I told you that I loved you, you'd maybe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I'm not a man of too many faces. The mask I wear is one. 네. 내가 만약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You'd maybe think, 여기서 드는 you would의, you would가 축약된 거죠. 네. 여기서 would 하면은 과거의 상태에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측할 때 would를 쓰죠. 네. You'd maybe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네. 뒤에서 something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I'm not a man of too many faces. 나는 많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The mask I wear is one.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은 딱 하나. 내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의 표정은 똑같다는 그런 얘기죠. 네, 뭔가를 교활하게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뭐뭐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 those who speak no nothing and find out to their cost. Like those who curse their luck in too many places. Or those who fear a loss. But those who speak know nothing and find out to their cost. Like those who curse their luck in too many places
And those who fear are lost. 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But those who speak,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내가 포크판에서는 최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know nothing. 아무것도 몰라. And find out to their cost. 그들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때 깨닫게 되지. Find out. 네, 깨닫게 되지. Like those who curse their luck in too many places. 너무 많은 곳에서 그들의 luck, 행운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서 like는 처럼입니다. 네. 아,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나 이겨, 항상 이겼었는데, 오늘은 운이 없네?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예요. And those who fear are lost.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are lost. 지는 거야. 네.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있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나중에, 뭐,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수의 그 본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이 가사가 전달하는 의미가 무언지, 그 underneath meaning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Look at the spades of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I know that the space of the souls of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네, 자기는 어떤 뭔가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세상에 대해 꿈꾸는 그런 것이 있는 my shape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스팅이 부른 Shape of My Heart 노래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그 아날로그적 그 사유의 힘, 생각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요즘 화두인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미래 생각으로의 전환, 뭐 이런 거. 디지털로 모든 것을 전환해라. 뭐 이런 그런 책들이 지금 화두이고 용어이고, 물론 우리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도 해서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남을 따라하고 남이 한 것을 카피하고 남이 하니까 하려고 그러고 하면 절대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럴수록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만이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남들과는 차별화되어서 내가 할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디지털 세계에서 이 아날로그적 그런 감성, 이게 인문학의 힘이고 예술의 힘이죠. 예, 이런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 자기만의 어떤 생각의 힘, 사유의 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무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기회를 갖기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여기 유튜브 영상 하나, 같은 그 Shape of My Heart 영상인데요. 그 영상 재킷에 The Hidden Law of Probable Outcome, 네, 예, Shape of My Heart의 가사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그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베팅을 할 건가? 어디에 베팅을 할 건가? 그 히든 로우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매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